지난달 16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 월남 사건과 관련해 지역 경계를 담당하던 육군 22 보병사단장이 보직 해임됐다. 상급 부대를 지휘하는 8군 단장은 엄중 경고,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 관련 인사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8군 단장 강창구 중장이 엄중 경고 조치를, 국방부는 그에게 해양 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었다. 또 해양 경계, 대침투작전 미흡과 함께 수문과 배수로 관리, 지휘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22 보병사단장 표창수 소장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 한국군에서 장성급 장교의 보직 해임은 통상 전역을 의미한다. 56보병 여단장과 해당 부대의 전 후임대대장, 동해 육해군 합동작전지원소장 또한 해양경계, 대침투작전 미흡, 수문과 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 배수로 관리 관련직, 간접적인 참모 책임 또는 지휘 책임이 있는 18명은 우리나라 중부전선 일대를 담당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징계조치를 위임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와 지작사는 지난달 23일 전비태 세검열실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전 4시 16분쯤 해당 남성이 민통 소초 2 CCTV에 입원 식별되기 전 이미 8번 포착됐는데도 군은 이를 8번 가운데 이번은 경보음이 울리고 파복창이 뜨는 일, 이벤트까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2사단은 해당 지역의 해안 배수로가 45개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실제로는 3개가 더 있었고 그 가운데 차단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던 1개가 이 남성의 월남 경로가 된 이 배수로는 22사단이 직접적으로 관리한